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딘딘. 헤어진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잊지 못해서 힘듭니다. 남자친구가 먼저 고백해줘서 사귀게 되었는데요. 그 당시 제가 취업 문제로 너무 지쳐있어서 사소한 일로 짜증을 많이 내다가 상처 주는 말을 해서 헤어졌어요. 자격지심에 다시 잘해보자고도 못했고요. 매일 남친 인스타를 염탐하고 남친에게 전화오기만 기다리면서 지낸 지 6개월이 넘어가네요.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? 6개월이 넘어간다고? 생각나는 노래가 있네요. 어떤 노래죠? 오보의 늦은 후회라고. 사랑은 떠나. 나 때는 싸이월드에다가 나는 아직 너를 기다리고 있어. 흰색 폰트로 해서 흰색 바탕인데 그래서 이렇게 스크롤을 해보면 글자가 보이는 거야. 싸이월드 뭔 줄 알아? 빗살무늬 토이 같은 느낌일 거예요. 난 청동고을 느낌.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. 015B 노래 중에 헤어진 애인에게서 전화하게 하는 것. 보통 남자가 연락을 하게 되는 계기가 좀 있어. 힘들어하면 오히려 연락을 못하고 행복해 보이고 뭔가 전에 내가 보던 그 사람하고 좀 다른 모습이 보일 때 이러면 우리가 왜 헤어졌을까? 이러면 계속 사랑할 수 있지 않나? 맞아. 라는 생각도 오히려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요즘은 그리고 그게 가능하잖아요. SNS라는 게 있으니까. 맞아요. 저도 이제 뭐 제 얘기는 아니고 들은 얘기인데 들은 얘기. 제 친구 얘기. 제 친구 얘기인데 이제 내가 연락을 했을 때 이 친구가 더욱 뭔가 감정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연락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뭐 저는 아직까지 이제 상상하면서 가사를 쓰는 그런 경우가 이제 더 많은데 새벽 약간 3시 감성 약간 잔이 막 자? 막 그런 그 막 말로만 듣던 그런 게 있잖아요. 진짜 실제로 해본 적 있어요? 나는 뭐 해보긴 했지. 오히려 그때는 문자나 톡을 하던 시대가 아니니까. 아 그러면 붕어이 날렸어요? 붕어 폈다 붕어. 붕어 폈어. 신문고 올리고 막. 막 창에 창가에 돌 던져가지고 자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. 술 마시고. 술 먹고 전화하고 뭐 문자 새벽 3시에 보내고 절대 성악했어. 성악해서. 거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고 그게 반드시 미련이 남아서 거는 건 아니야. 7대 3 정도의 비율로 3 정도는 이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시간이 그리워서 그냥 습관처럼 거는 거야.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럼 그때는 어떻게 첫 연락을? 11시 이후는 나는 비추지. 예의도 아니고 일단. 왜냐면 헤어졌을 때는 서글퍼도 이제 남남이 된 사이란 말이지. 상상을 잘하잖아, 세훈이가. 해봐. 전 여친이야. 헤어졌어. 네. 새벽 4시에 전화가 와. 눈 감았어. 아, 4시는 좀... 술을 마신 상태일까? 아니면 그냥일까? 마신 확률이 좀 높을 그치? 것 같긴 해. 그래도 진짜 깨어났어? 여기서 깨어났는데 눈이 꺼지네. 그치? 특히 상대가 마음이 많이 식어있는 케이스면 얘를 위해서라도 안 받게 되지. 아니, 술 마시고 전화하는구나 하고. 금요일 이런 날은 내가 볼 땐 절대 안 되고. 아, 요일도 있어? 아, 그럼요. 금요일이 아니, 너무 도사야. 사적인 약속이 많을 것 같을 때는 당연히 좀 피해야 되고. 별로지. 내가 알잖아, 이 사람 패턴을. 제일 한적하고 무료했던 요일을 유출을 하는 거지. 그래서 그때 이제를 노려가지고 연락을 해보는 게 톡처럼 이렇게 일금 확인이 되는 매체로는 안 해. 그냥 일반 문자 있잖아. 아. 유리막 하나 있는 느낌이 나니까 상대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도 그치. 있고 이별을 딱 실감을 하게 되고 뭔가 확 다가올 때 이별하고 나서 가사 있는 노래 들으면 다 내 주인공 같고 그 시네마 천국 주인공 있잖아 시네마 파라디소 마음속의 장면들이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거지 그 노래 들으면서 소주 한 잔 지금 또 이제 상상을 좀 해보니까 그 내일 님의 그리워하려고 해 그리워하려고 해 그냥 그렇게 하려 해 붙잡아봐도 잡히지 않을 날들 마음껏 그리워하고 울고 싶어질 때는 마음껏 울고 그렇게 보내자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노래들이 꽤 있는데 박효신의 좋은 사람 아 좋은 사람 이런 사랑을 했었으니까 그것만으로는 되게 좋은 일이었지 생각하는 되게 이제 한 단계 성숙하는 거지 우리 안녕이 자연스러워서 노래 있거든 네가 덜 슬퍼했으면 네가 덜 외로웠으면 네가 더 행복했으면 재채기 하듯 자연스러운 그런 것이길 바라며 이별이라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재채기 뭐 일부러 하는 거 아니잖아 나오는 대로 멋있다 형님
그러면 이 사연자분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좀 다시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많이 하긴 하거든. 항상. 그래서 한 사람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연애를 한 기간이 두 명 정도 있었거든. 다시 만나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. 또 둘만의 또 히스토리가 있잖아. 어, 맞아. 그 기억이 사라지질 않아. 고백할 때도 그렇고 헤어질 때도 그렇고 난 좀 다 이렇게 분출형이라 남았던 정도 떨어질 만한 구질구질한 짓은 다 했어. 근데 그게 정말 근데 짧게 하고 그럼 없어진다. 마음이 휘발이 돼. 그 방법은 본인 마음을 정리하기에도 좋지. 이 사람도 나를 혹시 그리워하고 있지 않을까? 어. 이 희망 있을 때 제일 힘들어. 아 맞아. 아이유 나만 몰랐던 이야기 가사가 그런 얘기야. 끝이구나. 완전 얘는 정말 나를 잊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쓸데없이 고통스러웠던 시간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. 그 남자친구에게 받기만 했다고 이제 하셨었잖아요. 맞아. 저는 진짜 만약에 마음이 남아있다면 진심을 담아서 한번 이렇게 툭 이렇게 던져보는 게 어떨까. 습관처럼 틀어놓은 TV 일기예보는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다. 그날처럼 예고했던 비에 젖어든 뒷모습 조심스레 작은 우산을 건네던 나 그때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나 어깨 위를 젖힌 그날의 이 기억해 나는 아직까지 그곳에 서 있어 너에게 고백하던 그날 그래서 너에게 내가 더 미안해 너를 상처 주기 싫었어 지금 받고 있는 전화를 내려놓으면 다시 달려갈게 창밖에는 눈물 대신 비가 내려오고 이 순간 내게